한번 아이스 100K를 출시하기 전에 이제 아이스 400을 이용하는 AR 모드. 저는 이제 그 일반 노트북, 가벼운 노트북에서 산에 올때 이제 메고 오려고 가지고 와서 지금 한번 방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얘는 밤에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파리의 사진 하나 뒤에 배경을 해서 마치 그 파리 현지 특파원처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려면은 지금 여기가 그 제가 앉아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노트북에 S400을 켜서 AR 모드로 방송을 한다. 뭐이 정도면 충분히 그 강의 분위기 잡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 안 쓰면 뭐 그런데 괜히 앉은 폼 잡아 봤습니다. 좀 멋있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키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되죠. 지금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그 산에 올 때마다 이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은 산에서도 스튜디오를 잘 만들고 또 그런 강의 분위기를 가면서 그 학생들하고 어텐션 설명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데 있어서 이 저희 다림이 이런 그 장치 노트북만 있으면 선생님과 칠판 교실이죠. 선생님과 칠판이 교실이라는 좀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충분히 강의를 대체할 수 있다. 강의는 이제 선생님이 어디서 하든 어느 곳에 있는 학생들이 볼수 있다. 그때 이렇게 약간의 효과, 영상 효과, 지금은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카메라 하나 가지고 가까이도 가고 멀리도 가고 또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일로 포인트가 움직이면 커지면서 거기에 이것이 되니까 지금 이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죠. 지금 뭐 무크 강의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스튜디오에 간다. 스튜디오가 거꾸로 따라온 거죠. 지금 제가 산에 와서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이 전문 장비를 운영하는 TD,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그러죠. 기술자, 운영자. 그 다음에 PD가 있지 않습니까? 이 PD가 그 스튜디오의 카메라맨, 스튜디오에 지금 저도 이제 카메라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한네개 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여기서 크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칠판을 놓고, 스튜디오도 아니고, 또 이런 장비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카메라맨도 없고, PD도 없이 혼자 한다. 왜냐면 선생님 제일 잘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스튜디오도 없이, 운영자도 없이, 혼자, 이런 장치도 지금 노트북 하나로 하는 아이스튜디오 방식이죠. 단지 오늘은 제 노트북에 그래픽 엑셀레이터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백그라운드 리모델 없이 AR 스튜디오로 해도 충분하다. 이것이 그 미국에 있는 어떠한 북 강의들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편하고 편집 시간 없이 실시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스튜디오 가상 스튜디오지만 이거 AR 스튜디오죠. 증강현실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맨 없이 누구나 이것을 하고 TD 이런 것도 인공지능으로 된다.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보면 이 방송에 이제 새로운 그 시대는 됐고 이 안에 이런 모든 스위치와 믹서, 매트릭스 이런 거다 포함된 기능을 지금 컴퓨터로 다 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 장비 하나 노트북 안에 이런 것이 다 구현돼서 어디든지 가져가면은 이것이 가능하다. 여기는 스튜디오 디자인도 가상 카메라들 효과를 주는 거. 또 가상 칠판 여기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칠판도 하고 이게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로 해서 뭐 다양한 그 인공지능 자동 방송이 뭐뭐가 들어가야 되냐 무한 스튜디오에서 한 대의 카메라지만 복수 카메라 여러 효과 있고 프로덕션 스위치 3D 효과가 있고 뭐 3D 효과라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칠판을 이렇게 돌렸다 이게 돌리게 되고 또 그것도 이제 이 커브드 월을 하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때 색깔을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프레임에 가서 이휴 컬러를 약간 주면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약간 띡니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를 주게 되면은 또 이렇게 더 은은하게도 할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다 만드는 3D 엔진이 있고 또이 카메라맨이나 TD나 PD 없이 되고 가상 칠판, 이 칠판이 지금
이것은 설치가 없잖아. 가져가면 되니까. 크로마키 없는 곳에서는 AR 지능으로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일반 칸, 그, 뭐, 돼서도 이게 된다. 트래킹 센서가 없이도 이제 그 선생님 움직여 따라가게 해놨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것도 인공지능이죠. 제스처에 의하면 왼쪽 볼때 오른쪽 볼때 바뀔 수 있게 되고. 자막이 있어서 자막도 여기 나오게 됩니다. 또 즉각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냥 이 세트 올려서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만 올리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쓰는 법은 한 10분이면 되고, 이런 걸 만드는 것도 뭐한 30분, 40분 강의하면 이제 직접 프로덕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 환경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게 산이죠. 뒤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거로 찍으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여러분의 스튜디오가 아무 데서나 된다. 이거 교실에 갖다 놓으면은 이런 교실도 되고, 다양한 것들을 보이게 됐는데, 그럼 아이스튜디오 시대, 이제, 다음 달에는 유럽에도 좀 나가서, 우리 한국이 만든 우리의 기술로 한 것들을, 일반 PC한테는 아이스100K도 출시하도록 해서 멋진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